뒷돌이? 뒷돌이 영상이라고? 와우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세상에. 저 지금 좀 전에 수영 갔다가 와가지고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또 태어났어요. 또. 이게 누구지? 어? 우와. 여러분 지금 달 뒤 1차알 두 마리가 태어났고 여기 지금 9차알이 나오고 있어요. 아 에어컨 꺼야겠다. 저 에어컨 끄고 올게요. 와 지금 여기 9차알 지금 나오기 직전. 어떡하지? 얘 타임랩스로 찍어봐야겠다. 이따 빨리 빼볼게요. 지금 저기 9차 우리 겨자 9차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빼야겠다. 아 일단 사육장 세팅 만들어져라. 야 만들어졌고요. 아 이제 얍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우리 발디 1차알이 태어났습니다. 슈아텐. 빨리 저 고차알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네. 미치겠다. 저 안에 들어갔다. 잠시만요. 이쁘죠? 일단 제 한 마리 도망간 거 봐. 다치면 안 되는데. 저 있다, 저 있다. 야. 야. 매튜! 아, 잡았어요. 에어컨 끄니까 더워 죽겠다. 우리 발디 1차 무사히 다 잘 나왔습니다. 일단. 예쁘죠? 무사히 태어났습니다. 아우 저 고차알 때문에 일단 넣어줄게요. 아 더워. 에어컨을 껐어요 애들 때문에. 일단 이 알 껍질.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1차 알 껍질이 되게 말랑말랑하네요.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휴. 알 껍질은 여기. 알아서 나오겠죠? 지금 거의 찢었는데. 아, 걱정되네. 세상에 빛을 보기 직전입니다. 코만 내밀고 있어요, 코. 숨은 쉬고 있어요. 이 정도 찢었으면 뽕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겨자 9차알. 얘는 겨자 9차알입니다. 코하고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. 너도 빨리 나와라. 얘 나오는 거 타임랩스로 한번 찍어볼게요. 뿅. 아 여러분 제가 타임랩스 찍다가 잠깐 뭔 좀 전화 좀 한다고 폰 뺐는데 그 사이에 나왔어요. 너무 아깝다. 우리 겨자 9차알 나왔습니다. 아 너무 아깝다. 아 찍을 수 있었는데. 에이구 조그만하다 조그만해. 방금 전까지 계속 이거 보고 있었는데. 아 잘 나왔어. 응? 이 친구도 곧 나오겠네. 네 형제. 아이고. 자 사육장에 넣어줄게요. 고개 탁 내밀고 있네. 응? 이야 이쁘죠? 우리 겨자 9차입니다. 9차 한 마리 나왔어요. 이번에 왠지 유정란인 것 같아요. 알이 땅땅해 보이네요. 둘 다 땅땅해 보이긴 한데 와 겨자 진짜 대단하다. 진짜 니는 빼볼게요. 우와 우리 겨자 9차.
자, 이제 사육장으로 갈게요. 우리 겨자 고찰 하나, 오늘 세 마리가 태어났습니다. 여기 놔둡니다. 아, 뭐 이런 걸 버리질 못하네. 뒤 1차. 어, 며칠이지? 11일. 빨리. 11일. 겨자 2차. 오케이, 오늘 8월 11일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. 타임랩스 아쉽게 놓쳐가지고 얘 태어나는 거 고차 너무 아깝지만 세 마리가 태어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봬요. 모두 부자 되세요. 뿅. 조용히. 마리. 천막이 무침 한 마리 먹었고요. 두 마리 다 먹였습니다. 우리 발디 자식들 두 마리 다 잘 먹네요. 태어나서 처음 먹는 먹이 귀뚜라미. 다음은 겨자 도착. 이야, 잘 먹네. 얘는 겨자 고차입니다. 잘 먹죠. 이렇게 아이들 세 마리 다 첫 먹이 부침했습니다. 그리고 솔미님 선물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뿅. 기다려. 멍멍 나나 모모 먹어.